행선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의궤라는 문헌에 10가지 종류의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저자 미상이고 1902년에 발행됐습니다. 행선문주구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생선문주 한 그릇은 숭어 20마리, 달걀 30개,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동숫가루 5대, 목이 5냥, 자 2호,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생선문주를 또 선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선문주 한 그릇, 숭어 20마리, 달걀 30마리,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황각각 5냥, 파 5뿌리, 자 3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진연의궤 생선문주 원문입니다. 생선문주 한 그릇, 고임 높이 한자 이치, 숭어 20마리, 달걀 30개,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5냥, 자 2,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진연의궤 생선문주 원문주고요. 선문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선문주 두 그릇, 고임 높이 구찌, 숭어 40마리, 달걀 60개, 표고 1대, 석이 2대, 고추 2말, 녹두가루 1말, 목이 10냥, 잔 4호, 파 10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연의궤에 나와 있는 생선문주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생선주 한 그릇, 고임 높이 팔찌, 숭어 20마리, 달걀 30개,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5냥, 자 2호,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고요. 생선문주구 원문입니다. 생선문주 한 그릇, 고임 높이 7치, 숭어 20마리, 달걀 30개,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5냥, 자 2호, 파 5뿌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레시피고요. 생선문주 원문입니다. 생선문주 한 그릇, 고기 높이 구찌, 숭어 20마리, 달걀 30마리, 30개,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5냥, 자 2호, 파 5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문이고요. 생선문주 한 그릇, 고기 높이 7치, 숭어 20마리, 달걀 30개, 표고 5호,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황각각 5냥, 파 5뿌리, 자 3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홉 번째 원문입니다. 생선문주 한 그릇, 고기 높이 7치, 숭어 20마리, 달걀 30개, 고, 석이 1대, 고추 1말, 녹두가루 5대, 목이 황하, 각 5냥, 파뿌리 5뿌리, 자 3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요술에 두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가사요, 1500년 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큰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나와 있고요. 술향이 아주 진한 것이 검은 기장 쌀 술과 비슷하다. 정월에 담그면 7월에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운 채 항아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섬이죠. 여기는 섬이 법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미리 누룩을 쪼개서 볕에 쪼여 바짝 말린다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여름 내내 마셔도 다 마시지 못하니 아주 신기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술맛이 진하고 좋아 거르지 않고 탓주로 마시기에 잘 맞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과 누룩은 넣지 않고 항아리가 가득 차게 술 밑밥만 점차 늘려준다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저울과 겹으로 뜬 천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석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기 서유 1835년경이고요. 석탄향 방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빚기 1. 백미 두 마리를 곱게 가루로 낸다. 2. 쌀가루에 물 한 마리를 넣고 죽을 쓴다. 3. 죽에 노릇가루 한 대를 섞는다. 덧술 빚기 1. 겨울에는 7일, 봄과 가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이 지나 찹쌀 한 마리를 푹 무르게 찐다. 2. 앞서 빚은 미술과 함께 빚는다. 7일이 되면 단맛과 쓴맛이 알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탄 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부리안 주방문에 나와 있고요. 위상이고 1813년 이용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요긴한 석탄 향주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는 달면서도 쓴맛이 나 매우 좋으니 입에 머금어 참아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1. 백미 두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어 물 한 말로 죽을 쓴다. 2. 죽이 식으면 누룩가루 한 대를 섞어 넣는다. 덧술 1. 겨울에는 7일, 여름에는 3일, 봄에는 5일이 지나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찐다. 2.
찜밥을 시킨 후 밀술에 섞어 담는다. 7일이 지나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법이고요. 문헌 서자입니다. 17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1. 여러분 씻어 끓인 백미 한 마를 물 한 마리에 죽을 쓴다. 2. 1일 누룩 한 대를 섞었다가 겨울에는 7일, 봄에는 봄, 가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동안 밑술을 빚는다. 덧술 1. 찹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 많이 쪄 식힌다. 2. 밑술에 섞어 7일간 발효한다. 달고 톡 쏘는 맛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역주방문, 소은자방, 주방문 이렇게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조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세신주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다섯 가지 과정이 있고요. 덧술 빚기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봄, 가을 5일, 여름 4일, 겨울 7일 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1923년이고요. 세신주법이고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백미 두 마리를 해서 이렇게 15일을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하룻밤 지난 후에 가루를 낸다. 2. 이를 물동에 담가 두었다가 식으면 누룩 두 대를 섞어준다. 덧술 1. 4일 후에 백미 네 마리를 깨끗이 씻어 하룻밤 익게 쪄서 뜨거운 물동에 달인다. 2. 이를 식으면 누룩가루 두 대를 밑술에 섞어 담는다. 15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동이가 필요합니다.